어우동을 기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어우동은 양반집 규수였다. 지금의 외교부와 다름없는 승문원 지사의 딸로 태어나 효령대군의 손자인 왕족 이동과 혼인했다. 그러나 어우동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 이동은 기생에게 빠져 이혼을 원했고 심지어 아내가 바람났다고 모함할 정도였다. 결국 어우동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 흔히 소박맞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혼인 상태이긴 하지만 과부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이 발칵 뒤집힐 만한 스캔들이 터진다. 어우동이 17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다는 것이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어우동은 왕족부터 양인, 노비까지 신분에 구분 없이 사랑을 나눴다고 한다.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자 성종은 단단히 화가 난다. 정리하게 나라가 되기 위해 법전까지 만들었는데 무려 17명과 간통을 하다니. 유부녀의 간통에가 하는 형벌은 장 90대. 하지만 성종은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간통죄로는 더 큰 벌을 내릴 수가 없으니 폐륜 등에 적용되는 강상죄를 명목으로 어우동을 교수형에 처한다. 그렇다면 어우동과 간통했던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장 몇 대를 선고받았으나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귀양 갔다가 풀려나거나 심지어 무고로 인정되어 죄값도 치르지 않기도 했다. 고위급 관리들은 모두 다시 등용되었고 오히려 더 출세한 사람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쓴 내훈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만일 남편이 몹시 화를 낼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기분이 풀렸을 때 다시 간하며 비록 채찍질을 당한다 하여도 어찌 감히 원망하거나 한탄할 수 있겠는가. 남편의 직분은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며 아내는 모름지기 나직이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성종 때 만들어진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진다. 고려시대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던 남녀가 평등한 관계는 힘을 잃기 시작하고 남성 중심 사고가 수백 년 동안 생활을 지배한다. 20년간 역사 강의를 하며 500만 수강생의 가슴을 울린 큰별쌤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입니다. 500년 동안 내려온 여성 억압의 기제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박히고 행동에 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정신적 유산을 전통이라 부르며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는 우리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자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가장 실용적인 해설서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역사의 쓸모.